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 주 KUTV 한소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자 졸업 요건이 각 단과대에 자율에 맡겨지면서 본교 하구들의 의문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성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본교는 한자 졸업 요건을 폐지하고 유지 여부를 각 단과대 및 학과의 자율로 맡길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과 대학을 시작으로 정통대, 이과대, 생명대, 간호대, 정경대, 미디어학부에서 한자 졸업 요건을 폐지하였으며 경영대, 문과대, 사범대를 비롯한 나머지 단과대학에서는 한자 졸업 요건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연계에서는 공과대학만이 한자 졸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 학우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할 때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 졸업할 때도 요건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이제 다만 이제 형평성 육성 차원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좀 지금 공대생 입장에서는 돈 적은 돈 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좀 편애받는 느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특히 과를 졸업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졸업 요건 같은 경우는 학교 차원에서라도 좀 통일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공과대학 한자 졸업 요건 폐지를 위한 대책회의가 총학생회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과대학들 역시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과대학만의 한자 졸업 요건 폐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학우들의 의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총학생회에서 공과대학생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 해주는 거 보면 뭔가 모양새도 좋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총학생회는 본교를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모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KUTV 뉴스 이영선입니다.